대부분은 일제시대 때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서양 과학을 현대 과학의 기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대 과학의 기원을. 그래서 그 현대 과학이 언제 우리나라에서 시작됐냐 하는 것은 대체로 사람들이 동의를 하고 별로 부인하지 않아요. 근데 질문을 별로 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전통과학의 기원이거든요. 우리가 뭐 첨성대이기도 하고 또 금속발자이기도 하고 인쇄 뭐 거북선 얘기도 하고 이제 우리 전통과학의 우수성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 전통과학이 우리나라에서 그럼 언제 시작됐느냐 하는 얘기는 잘 언급된 주제가 아니죠. 그런데 과학사 하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전통과학의 기원은 한나라 때 우리나라 북부지방을 점령을 했던 한사군 때다. 이게 정설입니다. 한사군 때 우리나라를 식민화한 그 때 중국의 과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게 우리나라의 전통과학의 기원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걸 실제로 확인을 하고 연구를 해봤느냐 하면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부 그 유물들이 양남시대 유물이나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좀 확인을 해보자 하는 거였고요. 그래서 이 전통과학 기원은 이제 아무래도 수학기 전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시기는 이제 단군조선 시대인데 전통과학의 기원을 밝히기 위해서 이 연구를 했던 건 아니고 이제 원래는 나델 박사님이 삼국시대 초기에 나라 기술과 역사가 있는데 그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검증을 해보자 그랬는데 저는 이제 삼국시대가 역사가 분명하니까 제가 그때 생각으로는 단군조선 시대를 난 연구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단군조선 시대의 기록을 나름대로 찾아보고 그래서 당기고사나 한담옥의 당군 세기편에 있는 기록들을 이제 봤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 여러 기록들이 이제 있었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제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오성치루 기록이었고요. 그래서 다섯 개 행성이 하늘에서 모였다는 기록이고 그것을 이제 오행성의 궤도 운동을 계산을 해서 서로 가장 결집한 때가 언젠가를 찾아봤더니 그 기록을 이제 단군조선 1년을 언제로 잡느냐가 불분명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래서 1, 2년 사이로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굉장히 드물게 일어나는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여부를 맞춰보면은 그래도 기록의 진위를 알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결집 현상은 짧게는 20년 정도에 한 번씩 일어나지만 그 5의 행성, 5개 행성이 궤도 운동을 하다 보면은 우연히 아주 좁은 각도 내에 모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하필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단군조선 1년으로부터 쭉 계산을 했을 때 한 1년 이내에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저한테 굉장히 이제 흥미로운 그런 결과였고요. 이 사진은 이제 제가 만든 거예요. 실제로 이런 건 아니고 인왕산이고요. 그리고 그때 우연히 또 초생딸이 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 요 별은 크리스마스 카드에 그 나온 공방 박사가 어떤 별을 스캔해가지고 집어넣은 건데 그래도 위치하고 별의 밝기는 맞춰서 제가 그림을 이제 찍어봤습니다. 그래서 오행성이 이렇게 실제로 있었고 당시 분들이 봤을 때 굉장히 인상적이었겠죠. 아마 기록을 남긴 게 아닌가. 그래서 우연히 남기긴 좀 어렵다 싶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문헌 자료를 가지고 연구를 하니까 문헌의 진위에 대한 시비도 있고 또 기록 자체가 많지 않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어느 단지에 몇 년이라고 하는 것이 서력으로 몇 년이라고 하는 그 편년이 잘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지 말고 그러면은
그 당시 사람들이 직접 남긴 유물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자 해서 제가 이제 주제를 옮겨본 것이 고인돌 연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고인돌 시대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일반적인 이름으로는 거성문화 시대고요. 또 고조선 단군조선 시대죠. 그래서 고인돌에 이제 제가 관심을 두게 됐는데 관심을 두고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걸 깨닫게 됐는데 우리나라에 고인돌이 굉장히 많죠. 다른 나라에도 많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제가 이제 이 연구를 처음 할 때만 해도 많은 보고서들이 전 세계 고인돌의 70%가 우리나라에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은 아마 한 50% 정도가 우리나라에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이에 다른 나라에서 고인돌이 많이 발견된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고인돌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논이나 고인돌이 주로 논이나 산 기슭에 있는데 옛날에 소가 논을 갈고 할 때는 고인돌을 피해서 이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폭포로 있는 거 같잖아요. 그러니까 걸그적거리니까 파가지고 그냥 파묻어버리죠. 그렇죠? 그리고 도로 공사할 때도 이제 다 옛날에는 고인돌을 외경시에서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고인돌을 많이 파괴하고 또 많이 어느 지역을 이제 숨을 시키거나 이제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고인돌들을 다 옮겨가지고 한 곳에 모아놨죠. 그러면 돌덩어리 불가거든요. 고인돌 제자리에 있어야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는 건데 그 방위에 대한 정보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걔네들끼리 이제 같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고 있으면서 어떤 그 의미를 갖게 됐는데 그런 것이 다 없어지는 거죠. 그냥 박물관의 어느 정원의 마당에다 갖다가 쫙 갖다 놓으니까 돌덩어리 불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이제 구들로도 쓰이고 건축 자재로도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파괴돼서 50% 이하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이 파괴됐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많으니까 아직도 뭐 남한에 적어도 5만 개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외국에는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죠. 고인돌에 관련돼서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왜 고인돌이 전 세계에 이렇게 다 퍼져서 있지 않고 굉장히 그 좁은 그 띠를 이루면서 우리나라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국에까지 쭉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중앙 아메리카에도 있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이렇게 그 좁은 띠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미스터리도 우리가 풀 만한 주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이 고인돌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낼 수 있겠는가? 일단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이 남겨놓은 그러니까 고조선 시대에 남겨놓은 실증적인 유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BC 한 1500년에서부터 AD 2세기까지 크게 잡으면 한 2000년 정도의 기간에 만들어졌다고 그러고요. 북한에서는 그것을 BC 한 3000년까지 잡습니다. 그 다음에 고인돌을 축조하고 거기에 어떤 부장품이나 아니면 시신을 매장하고 하는 또 그 위에 뭘 새기고 하는 그런 행위 자체는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매장 문화라고 부르는데 매장 문화는 좀처럼 바뀌지 않는 그런 문화이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대의 문화를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북한에서 이제 보고하기를 고인돌의 별자리가 새겨져 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보고들이 있고, 그래서 남한에 있는 고인돌에 혹시 별자리가 있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인돌을 조사를 했는데 지역마다 굉장히 편차가 나지만.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 김해 배총에 있는 화면에는 안 나오고 스크린에 나오는데 여기 지금 여기 네
네, 어떤 분이 좋은 게 제가 전국을 다 다녀볼 수 없는데 한번 이렇게 매스컴에 나면은 도와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 사진 찍었다고 해서 이제 스케치도 해가지고 보내주셨는데 이쪽에 이제 이렇게 북두칠성 모양으로 이렇게 엎어져 있는 모양으로 일곱 개가 있고요. 그다음 그 앞에 이렇게 다섯 개 별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과일을 그냥 찍으면 잘 안 보이는데 이런 건 이제 요건 제가 찍은 거라 이렇게 분필로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잘 보이죠. 근데 여기는 이분이 그냥 찍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게 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엎어져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위를 갈아가지고 이렇게 그 구멍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그 동안에는 이제 성열이라고 이제 불렀죠. 근데 이게 북두칠성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고구려 고분의 천정에 이제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 고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거 보시면 여기 이거는 이제 분명히 북두칠성입니다. 이거 해와 달이 있고요. 여기 해가 있고 여기 달이 있고요. 여기 북두칠성이 이렇게 붙어 있고 여기 다섯 개 별이 이렇게 있어요. 네? 근데 이거랑 굉장히 모티브가 비슷하죠. 네.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이제 대체로 한 100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시대에 고인돌 덮개로다가 그 별자리를 새겼던 사람들의 후손이 고구려 고분벽화 천정에 북두칠성과 이 모성을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적 전승을 이제 볼 수가 있죠. 이건 좀 다른 건데 이거는 하만 이건 이제 기내고요. 이건 양구 양구에 가서 찍은 건데 어느 초등학교 앞에 있는 그 넘어져 있는 성열 저기 선돌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숫선돌이고 이건 암선돌인데 양쪽에 다 북두칠성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크게 여기는 북두칠성과 삼성이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예는 꽤 자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인돌에 별자리 새겼던 그런 전통이 있었다. 그리고 한 곳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새기는 이런 별자리들이 있는데 이게 하늘에서 보시면 그 플레아데스 성단이라고 하는 중국 28수로는 묘수고요. 우리나라 별자리 이름으로 좀생이별이라고 하는 별자리인데요. 이거 역시 고구려 고분벽화에 이렇게 묘수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인돌에도 추정되는 그 별자리 나타나죠. 이 고인돌은 굉장히 인상적인 고인돌인데요. 제가 이 고인돌 찾아서 거의 반나절을 이 하만에 가서 제가 헤매다가 어느 집 마당에서 발견을 했어요. 여기 담입니다. 담, 이 집 담. 여기가 담 끝이고요. 이 집 마당 전체가 고인돌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고인돌에다 그 동네가 고인돌이 하도 많으니까 그걸 치울 수는 없고 그러니까 그냥 고인돌을 끼고 집을 지어서 살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다 찍으려고 하니까 찍을 수가 없어서 그 집 2층 옥상에 올라가서 내려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쪽에 3개가 있고 여기 6개가 이렇게 북두칠성 이런 남두칠성 모양으로 있고 여기 집중적으로 파져 있는 게 있죠. 예. 이거 고구려 고분벽화의 이 약술이고요. 이게 북두칠성이 있고 삼성이 있습니다. 네, 마치 이 남두육성과 삼성 모티브도 비슷하고요. 이건 고구려고 이거는 고려. 고려의 권준의 묘의 천정에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단상이 이렇게 낮을 줄 몰랐네. 네, 북두칠성과 삼성이 이렇게 있는 고구려 권준의 묘인데 권준은 조선시대 초에 그 명재상이었던 권근의 큰아버지. 그리고 이것은 조선 말기에 이쪽에서 다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없을 수가 없네요. 잠시만요, 박사님. 화면 좀 올리고 올리면 될까요? 이쪽입니다. 이쪽에
여기 남두육성과 삼성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건 이거는 고인돌 시대고요. 이거는 고구려 시대고 고려 시대고 조선 시대. 그러면은 거의 3000년 동안 이 모티브가 쭉 전승돼서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고인돌을 축조를 하고 그 위에 성열을 새겼던 분들이 여기서 살다가 그냥 그 문화를 함께 떠나버리거나 사라져버리고 후손들은 다른 사람들이냐? 그게 아니라 이 고인돌을 세우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문화적 전승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것은 청원에서 출토된 고인돌 옆에서 출토된 돌판인데요. 돌판에 이상하게 이렇게 조그만 그 새겨놓은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새긴 겁니다. 이쪽은 이제 좀 약간 그 풍화가 돼가지고 이쪽은 많이 닳아졌고요. 이쪽은 이제 온전하게 남아 있는데 그 모양을 잘 보면 이것이 하늘의 실제 별들의 그 위치고요. 요거는 요것을 이제 모사한 건데 그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뒤집어놓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마치 이제 물에 비친 것 같이. 근데 고구려 별자리, 고구려 고금벽화에 있는 별자리도 하늘에 보이는 모습 그대로 그린 고금벽화가 한 반 정도 되고요. 그것을 반전시켜서 그린 고분이 또 한 반 정도 돼요. 반반 정도. 그러니까 옛날 분들은 그걸 반전을 잘 시켰습니다. 그럼 이제 물에 비쳐서 봐서 그런지 왜 반전을 했는지 이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그런 반전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전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게 별자리인 줄 몰랐어요. 근데 하여튼 여기 큰 건 자리가 있고 용 자리가 있고 작은 건 자리가 있고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저희가 이제 알아낸 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별자리가 진짜 새겨져 있더라. 제가 이제 과학을 좀 넓게 정의를 하면은 인간이 자연을 관찰을 하고 그 관찰된 지식을 인간의 활동에 활용한다면 그걸 저는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 목적이 점을 치거나 아니면 어떤 상징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거나 어떤 목적으로 쓰든 간에 자연에서 얻은 지식을 인간 활동에 쓰면은 넓게 보면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나라 과학의 출발은 적어도 청동기 시대에 고인돌 시대로 우리가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제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천문과학의 시점 그리고 천문과학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과학의 시점을 적어도 그러니까 삼국시대 초기 그러니까 한사군을 통해서 들어온 그 중국 천문학이 한국 과학의 시원이 아니라 그 전 시대에 청동기 시대에 이미 한국의 과학이 시작이 됐다는 거고요. 그 전 시대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독자적인 기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시대의 교류에 의해서 시작될 수도 있겠죠. 하여튼 적어도 삼국시대에 한사군을 통해서 들어온 중천문학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남겨진 과제는 이 고인돌이 우리나라 고대사에 정말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사를 밝히는 그 진검다리가 이 고인돌이 아닌가. 우리나라 고대 유물 중에 가장 풍부하게 남아있는 유물이 고인돌이거든요. 근데 가서 보시면 이게 이제 고창의 그 유명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89년에 이제 처음 갔을 때 이제 여길 보고 정말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벌목을 해놓은지를 모르고 그 옆에부터 답사를 해 나가고 있었는데 막 숲속에서 고인돌 찾아가지고 하다가 갑자기 여기를 딱 왔는데 나무를 다 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이 수많은 고인돌을 보고 정말 감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정렬이 이렇게 다 돼 있고요. 이 지역은 이제 성열 있는 고인돌이 몇 개 없지만
예, 경남 지방에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가 숲속이었어요, 그러면? 원래 예, 이렇게 다 숲이었죠, 여기가. 근데 여기 여기를 이제 시범적으로 여기를 나무를 댄 거예요. 예. 실은 요 숲속에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이죠? 예. 그래서 고인돌에 대한 말씀 거기까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인돌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지만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전통과학의 기원을 알아볼 수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삼국시대의 역사와 과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고인돌 고분벽화에 있는 별자리 아까 이제 조금씩 제가 보여드렸었는데 별그림이 그려진 고인돌 고분은 25기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6기 정도는 연구를 하기에 좀 그 많이 이제 그 훼손이 됐거나 아니면은 목적이 별자리를 그리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장식으로 그렸거나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19기 정도가 연구를 하기에 아주 흥미롭게 접했던 고분벽화인데요. 이거는 이제 덕흥리 고분입니다. 이 덕흥리 고분은 세워진 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런 고분입니다. AD 408년에 세워졌다고 거기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앞칸의 이 서쪽 벽을 보면은 여기 이제 달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렇게 그 7개의 그 C자 모양의 그런 별자리가 있죠. 요거는 북쪽 왕관 자리라고 하는 그런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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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더블 글자 비슷하게 이렇게 있죠. 요거는 이제 아마도 그 부테스라고 하는 목동자리로 생각이 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각 네 벽마다 별자리를 새겨놨습니다. 또 이 견우직녀 하고 이렇게 은하수가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죠. 전 앞칸의 남쪽 별자리인데 이 은하수 모티브도 우리나라 고인돌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인돌을 보시면은 이제 어느 이렇게 쭉 그 이 구멍을 막 뚫어놓은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한쪽을 따라서 이것도 한쪽을 따라서 쭉 이렇게 새겨놨거든요. 이런 것들이 은하수를 표현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덕화리 1호분, 또 덕화리 여기 이제 뭐 이것도 네 벽마다 쭉 있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것 굉장히 큰 부두실성입니다. 북쪽에 있는 거고요. 덕화리 2호분에는 사방을 뺑 둘러서 28수 중국의 28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요 칸에 쭉 그려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오리온 자리가 여기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오리온 자리. 여기는 황소 자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쭉 그려져 있고 그 위에 크게 북두실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9기의 고구려 고분 벽화의 그 별자리들을 쭉 보면은 거기 나타나는 고구려의 그 별자리들을 다 모아본 겁니다. 이 정도가 이제 고구려 시대에 지식이 있었고요. 이제 이미 그때는 중국 천문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중국의 28수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 그 28수가 아닌 다른 별자리 경우에는 중국의 별자리랑 모양이 다른 게 있습니다. 별을 연결한 방법이 다르죠. 그러니까 고인돌 시대에는 물론 달랐고요. 그래서 생각하기에 고구려 시대만 해도 그 이전에 우리가 그 스스로 이렇게 그렸던 별자리가 있고 또 중국에서 들어온 또 별자리가 있어서 그것이 혼재돼서 사용된 그런 기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별자리 같으면은 그 중국에 없는 별자리입니다. 그래서 고구려 시대에 이미 많은 그 천문 지식이 있었고 또 우리 고서를 보면은 이 평양성 밑에 첨선대라고 딱 그 천문대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에도 천문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오늘날 뭐 찾을 수가 없는데 예, 신라에만 천성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 고구려에도 천문대가 있어서 천문 관측을 적어서 했던 거죠. 신라에도 이제 별자리들 그러니까 이제 신라는 적석청이잖아요. 그래서 고구려처럼 이제 석각부는 벽이 있으니까 그림을 그려서 이제 천문대가 남아 있는데 이 적석청은 그림 그릴 벽이 없죠. 그래서 그랭이도 신라 천문학은 우리가 기록 말고 유물로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별로 없는데 이제 그 중에 그래도 유물로 남아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무덤의 부장품인데 여기 북토칠성 이 두 부부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해와 달이 있고 북토칠성과 남직성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유명한 것은 우리 첨성대죠. 그 첨성대는 저는 뭐 이 앞에 수없이 많이 가봤고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을 텐데 저는 이 앞에 서면은 항상 너무나 자랑스러운 그 우리 선조의 그 유산이어서 여기 간 김에 여기 한 30분 정도 있다가 이 앞에 서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한테 꼭 설명을 해줍니다. 이 첨성대가 어떤 상징을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 모르고 그냥 보고 가요. 근데 이제 제 기억에도 제가 처음 첨성대를 봤을 때 느낌은 워낙 유명한 데 가서 보면은 너무 작죠. 모양도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실망을 하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두 번째 와서 보면은 뭐 지난번이 조그맣게 생각이 됐는데 두 번째 가서 보면 좀 커 보입니다. 세 번째부터는 이제 관심 없어서 안 가죠. 그런데 이 내용을 알면 이제 굉장히 경이로운. 그러니까 이 7세기에 이 동아시아에 있는 천문학 지식이 여기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 기단이 이제 두 층인데요. 여기 지금 한 층은 땅속에 들어가 있어서 안 보이고 있어요. 근데 이 기단석을 이루고 있는 돌이 12개입니다. 그래서 12개 이렇게 기단석을 입고 10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1년에 12달을 상징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원통 몸통부가 있고 정자석이 두 개가 있는데 원통 몸통부가 27층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두 개가 2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27층은 달이 별 사이를 이렇게 돌아서 다시 그 위치로 오는데 걸리는 날수입니다. 그리고 29는 잘 아시다시피 29.5인데요. 초생에서 다음 초생이 되는데 걸리는 날수죠. 그래서 그걸 표시한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27 중에 이 중간에 그 12층이 위에 문이 있어요. 그리고 3층이 있고 다시 12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12, 이 밑에 위에 12. 그래서 12달과 24절기를 표현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첫 번째에서 6층까지의 그 사용된 이 벽돌의 개수를 세보면은 16개 맨 밑에, 그 다음 두 번째는 15개, 세 번째 15개 이렇게 16, 15, 15, 16, 16, 15 이렇게 그 개수가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과연 우연일지 모르겠는데 동지에서부터 춘분까지 24절기의 날수가 딱 이거랑 같습니다. 그래서 1년의 시작을 옛날에는 대부분 이제 동지로 1년의 시작을 잡았고요. 중간에 잠깐 춘분으로 1년의 시작을 잠깐 잡은 적이 있고 이제 대부분 동지로 잡았었는데 이상하게 이 돌수를 몇 가지 맞췄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좁아져가지고 맞추기가 좀 어렵겠죠. 하여튼 몇 가지 그 6층을 맞췄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빗장석이 이렇게 두 군데가 있어가지고 사람이 사다리를 놓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요 안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서 중간에 구멍을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요 몸통부를 이루고 있는 돌수를 제가 여기다 숫자를 적어가지고 다 세봤더니 364개예요. 그래서 왜 365개가 아니고 364개인가 하고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올라간 다음에요. 요 밤에 깜깜한데 관측을 하니까 중간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메우는 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판을 딱 메우면
원통부에 있는 돌수가 365개가 돼요. 그래서 1년의 날수를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정자석이 작고요. 요 밑에 요 몸통부는 큽니다.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이해가 안 되지만 위에서 딱 올라가서 보면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은 조그만 네모고요. 그 다음에 그 바깥에 둥그런 것이 둘러싸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주 구조론이 땅은 네모랗고 하늘은 둥글다 하는 천원지방으로 그 우주를 이해했었는데 그 우주론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천문 지식이 여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천문 현상 기록 이게 이제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읽었던 것이 이 부분인데 천문 현상 기록을 연구를 한 이유는 제가 몇 시까지 하면 되죠? 시간이 몇 시죠? 8시까지 하시죠. 8시까지. 네. 8시까지 하겠습니다. 그 나델 박사님이 저한테 이제 요청하신 게 고대의 천문 기록을 사용을 해서 그 당시에 이 천문 기록이 진짜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검증을 하면 그 당시에 그 역사를 검증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고 제안을 이제 해서 이 연구를 이제 했었죠. 근데 제 경우에는 저는 이제 그 연구를 재미없다고 생각하고 당군조선시대 연구를 먼저 했고요. 근데 이제 사료가 너무 부족하고 또 사람들이 많이 이제 그 신빙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인돌 연구를 한 거고 또 삼국시대의 경우는 이제 그 뒤에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료를 이제